자, 노브리치 SSX23 도쿄마루이 마크 23의 카페인 SS23을 구매를 했습니다. 마크 23 외형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원본이 되는 그 도쿄마루이 마크 23의 경우는 이제 손기나 아래 플래시라이트가 같이 오는 거에 비해 일단은 노브리치 거는 순정만 오고요. 이렇게 통안자로만 옵니다. 그의 차이점은 이제 슬라이드가 메탈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꼭 조절을 상압으로 분해하는 것이 아닌 보시면은 위에 육각 볼트가 박혀 있습니다. 네, 동봉의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크 24면 쓰는 이유 자체가 조용한 사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논 플로백 방식이라 상당히 이제 효율이 좋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이번 공격바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를 주입해보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12kg 가스를 썼고요. 한번 사격해보겠습니다. 자, 순정 상태도 상당히 지금 조용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소음기를 장착해보겠습니다. 자, 노브리치에서 파는 소음기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레모나 타입 소음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의 소음기 샀고요. 앞에 프랑카트를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장착을 한번 해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16mm 정나사에서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사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격방입니다. 총이 상당히 길어지네요. 자,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조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이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이게 원본인 마루이 걸 사는 게 좋냐, 노브리치 사는 게 좋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브리치입니다. 마루이의 뭐 전체적인 플라스틱 외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단은 자, 이제 호흡 조절 방식이 이렇게 위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인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상압 슬라이더 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 바렐 아래쪽에서 그 레버가 당겨져서 이렇게 한 방식이어서 호흡 조절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노브리치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 컨렌치만 있으면 바로 돌려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 그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이 탄창이 마루이 탄창이 한번 고장 나면은 조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쪽에 피스 박혀 있어서 드릴로 이제 조치를 하려면 드릴로 여기 뚫어줘야 되는데 노브리치 같은 경우는 그냥 핀 두 개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브리치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조만간에 이 녀석을 가지고 게임을 뛰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보통 스나이퍼 플레이를 할 때 이 노브리치 권총을 제일 많이 쓰니까 위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